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방송은 지난 방송에 이어 중국의 사라져버린 전통 요리 레시피들과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폭망한 중국 요리를 테마로 방송합니다. 마오가 일으킨 문화혁명은 중국 요리에까지 엄청난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중국 요리의 진수를 나타냈던 것이 궁중요리였는데 그중 가장 폭망한 대표적인 것이 만안전석이라고 합니다. 만안전석은 중국 궁중요리의 가장 대표적인 상차림이었는데 그 요리들이 조합법 및 요리를 할수 있게 만들어졌던 정확한 레시피가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만안전석은 청나라 건륭제가 전국의 유명 요리사들을 궁으로 불러들여 중국 전역의 요리를 집대성한 일종의 레시피이자 궁중연회의 전통 상차림이었습니다. 만안전석은 청나라 강희제 시절 지배민족인 만주족과 피지배민족인 한족 사이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만주족과 한족의 요리를 한 잔치에서 같이 차려낸 코스 요리였습니다. 만안전석이라는 이름 자체가 만주족과 한족 모두의 잔치라는 의미였으며 강희제가 직접 고안해서 지시하여 완성시킨 중국 요리사의 위대한 업적이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중국 요리는 청나라 시대 때 화려한 발전이 있었는데 이 만안전석은 궁중요리의 진수를 보이는 요리답게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로 화려하고 거창한 구성이었다고 합니다. 일단 궁중에서 연회가 시작되면 최소한 3, 4일씩 연이어 진행되는 엄청난 규모의 행사였으며 만안정석이라는 코스 요리는 행사 내내 이어지는 요리 열전의 개념이었습니다. 매 끼마다 기승전결을 구현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인 코스 요리와는 스케일이 달랐고 궁중요리답게 재료, 조리법, 취식 순서 등이 엄밀한 법도에 따라 정해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 만안전석은 6개의 등급으로 나뉘었는데 1등급부터 3등급까지는 청나라 황실 제사 요리였고 4등급부터가 연회에 사용되었습니다. 매 끼마다 기승전결을 구현하는 것으로서 4등급은 황제의 생일, 결혼, 동지연회 때, 5등급은 조선, 몽골, 티베트의 달라이라마에게 베푸는 연회, 6등급은 기타 다른 국가의 사절에게 베푸는 연회에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중국의 입장에서는 요리에 관한 한 최고의 위대함을 갖춘 만안정석이 너무나 안타깝게도 문혁 당시 홍위병들이 미친 행동에 의해 완전히 맥이 끊겨버린 상태라는 것입니다. 문화대혁명 당시 미쳐 날뛰던 홍위병들에 의해 너무나 철저하게 박살이 나버려 현재 남은 것이라고는 반쯤 불에 탄책한 권이 전부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 정부는 청나라 말기 궁에서 일했던 환관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는 등 남은 사료를 최대한 긁어모아 조사했지만 결과는 그들이 너무 늙어 기억이 희미해진 관계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요즘처럼 외국의 돈 많은 관광객이나 중국의 부호들을 대상으로 내오는 요리는 그냥 현존하는 중국 요리 중 호화로운 고급 요리들을 끌어모은 것일 뿐 실제 만안정석과는 거리가 먼 것들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역사적 맥락에서의 만안정석이라기보다 중국 코스 요리의 끝판왕 정도의 의미로 통용되는 메뉴라고 하는 것이 맞는 말이라고 합니다. 이 만안정석이라는 궁중 요리가 프랑스 코스 요리처럼 순번을 지키는 것인지, 그냥 한꺼번에 늘어놓는지 등의 예식 자체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알 수가 없게 된 데다 관계된 일체의 문헌도 찾을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말한 것처럼 청나라 시절 만안정석에 대해 알고 있던 환관을 찾아내었는데 워낙 늙은 상태로 기억이 가물가물한 탓에 최면요법으로 기억을 불러내려고 시도까지 했었지만 결국 실패했다고 합니다. 이럴듯 중국 요리의 전통이 문혁 당시 미쳐 날뛰던 홍위병들에 의해 거의 맥이 끊어질 뻔한 위기를 겪게 됩니다. 베이징에는 명청 시대 때부터 이어진 수백 년 역사를 자랑하는 음식점들이 많았으며 황실 요리에 버금가는 요리를 취급하는 고급 음식점이 많았습니다. 문혁 당시 이런 류의 음식점들은 홍위병들의 공격을 받고 가게명을 모두 다 샹양, 동펑 따위의 근본 없는 이름으로 개명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문혁 당시 양고기 샤브샤브를 팔던 똥라이손에는 원래 유명 소설가 라오서의 휘호인 라오디엔 신퐁이란 간판이 걸려 있었으나 이 또한 홍위병들의 손에 의해 찢겨져 버렸습니다. 홍위병들에게 만신창이가 된이 음식점은 고급 요리를 팔던 음식점에서 일반 시민이 이용하도록 한다는 뜻인 민주찬팅이라는 이름으로 개명당하게 됩니다. 또한 청대의 위대한 황제인 건륭제가
혼자 몰래 와서 먹고 갔다는 전설이 전해오는 딤섬의 일정인 싸오마이를 팔던 뚜이추는 옌징 싸오마이관으로 개명당할 정도로 문혁의 상처는 깊었습니다. 홍위병들은 음식점을 멋대로 점령한 후 요리사들에게 농민과 노동자들을 위한 요리를 하라고 강요했습니다. 이 결과 황실 요리를 팔던 고급 음식점들이 삽시간에 만두나 빵, 죽 따위를 파는 급식소로 전락해버리는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곳에서 팔던 음식은 최고급 재료만을 이용하도록 작성된 레시피가 수백 년 동안 고급 음식점의 요리사들에게 전수되던 것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가게의 죽한 숟가락, 만두 한 개에도 깊은 역사가 담겨 있는 것인데, 홍위병들은 이런 걸 깡그리 무시하고 일반 음식을 팔라고 했던 것이니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은나라 시대 때부터 중한민국 국민당 정부 시절까지 4천여 년간 발전해왔던 중국의 식문화가 단 3년 만에 백지가 되어버렸다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사건 때문에 지금까지도 중화요리의 정수를 맛보려면 본토가 아니라 홍콩이나 대만으로 가야만 일부 과거 전통요리의 진수를 조금이나마 맛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라도 할수 있게 된 것은 중일전쟁과 국공내전, 그리고 공산화 이후 대약진운동, 문화혁명 등 계속되는 중국 본토의 혼란을 피해서 수많은 요리사들이 홍콩이나 대만으로 도피해서 활동했기 때문입니다. 문혁기간 홍위병들이 막간 횡포 속에서도 서민 요리들의 레시피까지 실전되지는 않았고 고급 식당들도 무조건 문을 닫게 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문혁이 잠잠해지면서 요리사들이 기억을 되살려 다시 고급 음식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1980년대 개혁개방 정책을 펼치기 시작한 이후로 경제성장에 따라 외식 산업이 급속도로 발전되어 가면서 부유층들도 급속히 늘어나며 고급 식당들도 성황을 이루게 됩니다. 또한 전통 레시피를 재개발하는 과정을 거쳐서 수많은 전통 요리들이 살아났으나 상당수의 전통적인 레시피와 노하우가 홍위병들이 미쳐 날뛰는 것 같은 횡포로 사라져 버렸으므로 위에서 언급한 대로 홍콩과 대만의 요리를 역수입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문혁이 끝난 지 이미 수십 년이 지난 시점으로 홍콩과 대만에서 현지화되면서 과거 전통 요리와는 상당 부분이 달라졌기 때문에 전통 레시피라고 복원한 것조차 과거와는 많은 차이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처럼 문혁은 음식에까지 지울 수 없는 악영향을 미치며 수없이 많은 중국 전통과 역사적인 문물들을 사라지게 하는 과오를 범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처럼 많은 부분에 있어 애매모호한 상황이 이어져 그들 스스로도 전통을 말하기 껄끄러운 부분이 많아지게 하는 현실을 만들어내게 되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며 다음 방송부터는 다시 수호지의 연재 방송이 이어지고 동시에 삼국지도 함께 연재를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속적인 시청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